Yangının tamamının kentlerinde yolu taksatçı yiyor. İbn Arkadaşlar. Tamam yöneyim. Evet. İyice tam zamanında. Konuştu diye. Yogurt dilimi karşıma. Deyip o yoğurtla kumunara. Ne yoğurtla kumunara. Gıt gıt alıyor. Yoksa çoğunluğun본문을 카드나 주길 갔어요. 여기 이거는 지금 사이즈를 잘 맞추면 됐죠? 아, 멋지지 않나요? 나이스 카드 잘라서 여러분이 또 아이디어는 여기 제가 다 만들어놨어요. 본문까지 다 만들어놨어요. 그런데 하반의 애들이 이 게임을 하면서 이 게임의 상품은 뭐예요? 건방이에요. 건방인데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렇게 지금 처음 보고 한 거예요. 지금 15점이 눈치지? 네? 15점이 눈치지? 그러면 너희들은 선생님을 스승을 넘어서야지. 15점이 주니까 너희들은 15점 넘어가면 안쪽으로 하면 초당 한 개씩 주겠다. 14점에 한 개, 10점 몇 개, 다섯 개의 건빵을 가져가는 거. 사람이 3세 번을 해야 된다. 세 번의 기회를 주겠다. 근데 그래가지고 그러면 남자애들이 이거만 빠지게 쳐다봐야 그리고 아, 야, 이거. 이거 알려주고. 근데, 놀라운 게, 애들이 그렇게 하면서, 하반에 보면, 그렇게 하면서, 이거를, 자유포로. 이거 취지에 또 제가, 학생들이 각자 휴대폰 자기 거를 가지고 하나요? 아니면 모둠별로 같이 하도록가? 뭐, 지금은 모둠별로 하게 된 코로나 상황이어서. 이거는 집에서 있을 때 숙제를 주는 게 좋죠. 근데 이제 애들이 가입을 하면 광고가 막 뜨니까 광고 가입하게 하시고, 전 이거는 말 나는 거 없어. 수업을 안 하는 거예요. 초기사 타입도 사전, 풀이, 뭐, 그 다음에 본문 수업, 대충 뭐, 대충 설명해주고, 애들, 하반 애들 뭐, 그 설명해주고, 못 알아듣지, 그냥. 근데 여기서 보시면, 테스트가 나와요. 어디? 올라온 게 테스트가 나와. 옵션. 주관식 없어야 돼? 하반 애들 무슨 주관식이야? 아, 이렇게 하고. 주관식 없어. 테스트 만들어. 이렇게 만들었어. 이거 다 만들었어. 그러니까 이거 그냥 출력해서 만들었어. 이게 마지막에. 근데 이거 90점 이상 나와요. 하반에. 그렇겠죠. 그래서 실제로 생활기록, 그 생활기록 프로그램에 성적 비교 탭이라는 게 있어요. 거기에 플러스 1이라고 검색하면 이전에 지필평가보다 1점이라도 올라간 애들이 전부 다 검색이 돼요. 그런데 하반 애들은 18명이 기말고사 어려운 거. 2학년 전체에서 18명이 올라왔는데, 그 중 17명이 하반 애들. 이 수업이 그렇습니다. 제가 다 만들어 놨는데, 있는지도 몰랐어요. 오늘 딱 걸렸어. 근데 제가 하나하나, 안내를 해드릴게요. 오늘 그 의미를 알아야 되거든. 얘 닮아 주기 또 웃긴다, 우리 왜 저절로 만들어줘? 그 애들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. 뭔 내가 지필평가에서 90점을 맞춰? 아, 그럼 지난 시간에 계속 봤잖아. 이거 클릭 하다가 수십 번을 본 거야.